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뒷머리와 옆머리 라인에 있어서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어색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층과 층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. 뒷머리가 길고 앞머리가 짧고 뭐 이런 현상이 좀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많은데요. 디렉션의 방향에서 많이 틀려져서 그런 느낌이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뒷라인과 옆머리 라인에서 이 구분짓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근데 그 테크닉에서 어느 정도 연결감이 있어야 예쁘다고 저는 생각해요. 백과 사이드에서 연결하는 부분, 그 백사이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되게 일치해야 예쁜데요. 대체적으로 초보자 이용하시는 분들은 백사이드에서 사이드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시거든요. 저는 전체적으로 그라성을 줘서 많이 잘랐고요. 이 판넬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각도로 들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. 체크하실 때 조금 부드럽게 연결하고 싶다, 층의 느낌이 골고루 있으면서 좀 예쁘게 내고 싶으실 때 패킹을 제가 드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섹션을 푼 다음에 판넬을 이렇게 잡아봐요. 잡아본 다음에 이 판넬을 엘리베이션 하면서 조금씩 올려서 전체적으로 좀 미세하게 한 번 더 엘리베이션 이런 식으로 체킹을 이런 식으로 체킹을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션이라는 기법으로 여러 번 좀 주면서 자르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 전에 잘랐을 때 판넬의 각도를 어느 정도 줬느냐에 따라서 엘리베이션 했을 때 그 판넬 위치 각도를 그대로 들으시면서 잘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판넬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이제 좀 밑라인이 조금 무겁다, 연결되는 부분이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밑라인의 라인에 가서 판넬 각도를 그대로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미세하게 끝 부분만 하면서 좀 친한 느낌으로 많이 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백사이드에서 위치감이 또 틀리세요. 백사이드 느낌에서 디렉션 했을 때 어느 위치인가에 따라서 앞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느낌이 있으신데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몸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판넬의 느낌으로 앞쪽까지 와서 이 라인감을 한 번 더 엘리베이션을 엘리베이션을 주면서 좀 자르고 있습니다. 다이거널을 잘랐을 때 이 판넬의 각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판넬의 각도 그대로 엘리베이션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몸의 위치에 따라서 머리가 많이 길어지고 짧아진다, 판넬의 위치에 따라서도 많이 짧아질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판넬의 느낌이 어느 부위가 짧고 긴지에 따라서 길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살짝 올린다는 느낌으로 시작해서 대체제를 해서 약간 각도를 엘리베이션 주면서 이 테크닉으로 머리를 전체적으로 자르시게 되면 커트선 자체가 좀 연결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조금 아무래도 이제 틴닝이라든지 숙바이로 찼을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게 있어요. 하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자르고 싶다, 좀 욕심내고 싶다 그럴 때는 추천해드리는 테크닉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